여러분은 계절에 따라서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있는 편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계절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느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약간 기분이 들뜨고, 가을부터 이제 추워지거나 이제 낙엽 지고 이러면 약간 쓸쓸해지고 기분이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고, 아주 추운 겨울에는 침체된 느낌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느끼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몸이나 우리 뇌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게 마련이고, 그 적응의 과정에서 감정을 느끼는 부위도 변화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고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실제로 정신과 영역에서도 윈터 디프레션, 겨울 우울증이라든지, 봄에 조울증에서 조증 사파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정신과 진단 중에서도 계절성 기분장애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작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우리가 계절의 변화라고 하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기온도 생각할 수 있고, 습도, 기압,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에 항상 기상청에서 뭐 발표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 불쾌지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온습도 지수라고 정식 명칭은 그런데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불쾌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저도 잘 모르는 어려운 그 계산식을 통해서 어떤 기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연구들을 보면 습도가 높은 나라나 습도가 높아지면 짜증이나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것들이 증명이 돼 있고, 기온이 높아지면은 특히 고온, 우리 체온을 넘어가거나 기온이 높아졌을 때 인간의 감정 중에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들에서도 짜증이라든지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친구는 왜 오늘 저기압이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기압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두통이라든지, 외국의 어떤 연구에 보면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기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영양인자 중에 햇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조량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에 내가 쬐는 햇빛에 따라서는 기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일조량이 모자라거나 이럴 때는 부정적인 기분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는 번호를 딴다고 하죠. 대시를 했을 때그 확률이 날이 좋을 때랑 흐릴 때랑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햇빛의 양에 따라서도 우리 기분이나 상대방의 어떤 얘기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오직 섭취라든지 햇빛을 쬐음으로써 우리 피부에서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 중에 뼈에 관한 역할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뇌에서도 비타민 D가 햇빛을 많이 쬐고 합성이 잘 되고 하면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들이 원활하게 생성이 됩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뭐 아시다시피 우울증이라든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잘 생성이 되고 원활하게 잘 유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기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좀 안정적이고 평온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신과 치료 영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절의 변화나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기분장애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것도 있지만, 특이하게 라이트 세라피라고 해서 광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정 시간 강한 빛을 쬐어줘서 그 빛을 통해서 기분을 올려주는, 특히 계절성 기분장애에 광치료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 결과도 있고, 이런 치료들이 정신과 치료 영역에서도 적용이 되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광치료라는 걸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미국의 아주 대량의 연구에서 보면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발표한 논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이런 이유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도 정상적인 기분이나 이런 사람들도 햇빛을 하루에 30분 정도 쬐는 게 건강에도 좋지만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